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에는 빠진 게 있습니다. 이전 정권에서 한결같이 등장했던 대북 메시지가 없었는데요. 대신 애국과 통합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현충일이면 빠짐없이 등장했던 안보 상황과 대북 메시지가 오늘은 없었습니다. 5차 핵실험까지 공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립과 자멸의 길로 빠져들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려는 어떤 자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을 겨냥한 발언이 빠진 대신 문재인 대통령은 애국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12분에 걸친 추념사에서 애국이라는 단어는 22차례 나왔습니다. 애국하는 방법은 달랐지만 그 모두가 애국자였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화해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현충일 추념사에 대북 메시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국민 통합이 중요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공헌하신 분들께서 바로 그 애국으로 대한민국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념의 정치, 편가르기 정치를 청산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가 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해 국가유공자 처우를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